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LG전자가 새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조조한 LG전자 사장은 미래 비전의 키워드로 고객 경험 확장을 내놓는데요. LG전자가 꼽은 3대 사업 분야에서도 이 키워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후입니다. 네, 오늘 주요 발표 내용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조주환 LG전자 사장이 조금 전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전을 넘어 상업공간, 이동공간, 메타버스 등 고객의 삶이 있는 모든 공간에서 경험을 연결, 확장하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사장이 취임 후 551일 만에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연 건데요. 무형사업, 신사업, 기업 간 거래 등 3대 신성장 동력에 집중해 오는 2030년에 매출 100조 원 기업으로 키운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투자 계획으로는 2030년까지 총 50조 원을 들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무형사업 분야에서는 스마트홈 기능을 더 강화하고 가전을 구매하는 대신 구독, 렌탈하는 순환형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신사업 분야에선 디지털 헬스케어, 전기차 충전소, MR기기와 AR기기 개발 등 메타버스 영역까지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네, 물론 고객 경험이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번 2분기 LG전자의 실적을 이끈 건 B2B 사업이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조 사장은 B2B 자신감의 원천은 LG전자의 고객 중심 DNA라고 말했는데요. 자동차 전기 전자장비인 전장 사업을 2030년까지 매출액을 20조 원까지 키워 10위권 기업에 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빌트인 가전과 상업용 냉난방 가전도 2030년까지 매출액을 2배 이상 이끌어올리겠다고 구상을 밝혔습니다. 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